자, 주식 폭격기 타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HLB 제가 아까 오전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 팩트체크를 잘하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악재성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줬는데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께 3천만 원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 보신 분들 무슨 말이냐? 라고 말씀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드리려고 미보도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자, 이 미보도 자료를 우리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이 미보도 자료가 나와주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 추세를 주지 않는다면 자, 여러분들께 3천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HLB 주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어떤 부분이냐? 자, HLB 제가 예전부터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 타점을 좀 잡아드렸지만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주식시장은 선반영입니다. 선반영. 자, 이 선반영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선반영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FD 승인이 며칠 남지 않은 채로 이 구간 이 지지 구간, 이 평성 지지 구간을 뚫어주고 내려왔다라는 건, 아,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뭐가 잘못됐구나.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 이곳에서 안전하게 매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이들 계셨습니다. 자, 결국엔 FD 승인, 어떻게 됐습니까? 보완 요청 나왔죠. 자, 근데 그 구간에서 엄청 막 후회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아쉽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올라와 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 때문에? 철회가 아닌 뭡니까? 그냥 보완 요구예요. 보완 요구. 자, 이 보완 요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뭘 가져왔다고요? 미보도 자료를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보도 자료라 하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날짜는 제가 가려놨습니다. 왜?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서 문자 제가 말씀드렸죠. 010-6411-8706으로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원본 파일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FD 보안 요구, 서한 준비, 발표 날짜 이슈, 진행공회장 다시 시작한다 라고 나왔죠. 자, 일단은 뭐 이후 보도라고 나와주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요, 항서제약에서 한국을 방문을 할 겁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항서제약.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 카톡방에서 그리고 텔레그램방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주자람방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자람방에서 자, 진양군 회장 HLB그룹 사업 및 유동성 문제 없다. 유럽 BLA도 신청 추진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 우회 먼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시장을 점령하고 나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난 미국으로 전략적으로 들어가겠다. 왜? 미중 무역 갈등은 진양곤 회장마저도 미리 예측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진양곤 회장도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했었고 그런 부분도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주총 내용을 여러분들께 제가 싸그리다 공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등답 시간에 나와줬던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 미리 전략 대응을 짜놨고 지금 미국 유럽 BLA도 신청 추진을 바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언제? 항서제약에서 내한을 했을 때. 자, 일단은 우수성은 입증이 됐고 사실상 그러면 이 정치적인 부분만 조금 전략적으로 우회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유럽 BLA로 움직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확신이 있는 건요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4월 달에 자랑 한번 했었죠. 2024년 4월 제가 키움증권 투자대회 3위 했습니다.
자, 오늘자 기준 했을 때, 자, 오늘자 기준 15시 19분에 제가 방송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HLB 저 또한 매수했습니다. 매수했다고요. 자, 이 구간에서 제가 왜 매수를 했겠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뉴스를 받아보고 싶으시면요. 문자 보내주시라고요. 말씀드렸죠? 이 뉴스로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추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010-6411-8706 제가 3,000만원씩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미쳐야 본전 아닙니까? 무료로 드리는데 이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 3,000만원을 주겠다. 그래서 뭐라고 보내셔야 된다고요? 구독이라고 보내주셔라.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써주십시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의 그런 힘이 입어서 제가 이렇게 좀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 진짜 있는 여러분들 두 눈으로 보실 수 있게 제가 팩트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고 앞으로 주가는 올라가 줄 것입니다.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건요. 주가가 확 올라가진 않을 거랍니다. 절대요. 자,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의 리스크 관리를 하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리스크 관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HLB 만약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만약에 FDA 완전 철회다 전체 철회다 싶었으면 금투기에서 이런 매수세 기타 법인 내외국인 이런 매수세 나왔겠습니까? 절대 안 나왔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반등 쳐줬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슬슬 추세가 다시 돌고 있고 거래량 또한 터져줬습니다. 자, 지금 사실상 던져준 건 누가 던져줬냐? 개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FDA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소나기 구간은 항상 피해가자고 말씀드렸어요. 소나기 올 때는 우리는 그냥 우산을 챙기자. 맞지 말고 우산을 챙기자.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게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뉴스를 드리는 건요.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날짜가 생명이기 때문에. 왜? 이 뉴스 또한 호재성 뉴스이기 때문에 빵! 올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이러한 기회들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제가 어떤 걸 말씀을 드리느냐. 선착순으로만 제가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왜 선착순으로 주시나요? 다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모르시는 겁니다. 자, 정보는요. 새는 순간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은 드리지 않고 딱 50명만 받겠습니다. 오전에 15분 받아 가셨거든요. 나머지 아직 35개 정도 분량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시나리오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나갈 건데요. 이 뉴스가 나오는 순간 HB, LB 그룹주들은 크게 한번 움직여 줄 것입니다. 위로. 근데 우리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제 이런 말 듣고 그냥 혼자 들어가신 것도 뇌동매매에 속합니다. 절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뇌동매매라는 건 뭐 매수는 비슷하게 할 수는 있어도 매도 자체는 크게 여러분들과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버시는 건데 매수만으로도 수익을 버실 수가 있습니까? 매도하기 전까지 우리 수익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로서 타점 하나하나 받아 가셔야만 오로지 그냥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안겨다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믿져야 본전이라고요? 옛 어른들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강조드리고 4월달 키움 증권사 실전 투자대회 3위인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조금 더 믿고 들어오셔서 타점 받아가셔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시는 게 제일 큰 목표라고 하는 제 말씀 아직까지 안 믿기십니까? 자, 별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010-6411-8706입니다. 만약 제가 이 뉴스를 보내드리고 그 날짜에 정확하게 추세가 전환되지 않는다면 문자 보내주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3,000만원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할 말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매도하라고 했던 말도 들으셨지 않았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무조건 뉴스 받아 가셔야 됩니다. 정말 딱 50명만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정보 말씀해드리는 게 어떤 부분이냐? 기술적인 분석도 그렇고 팩트체크도 그렇고 시황도 그렇고 물론 다 이뤄져야겠지만 뭐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정보가 기반이 돼야 된답니다. 정보. 자,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이 정보화 시대 살면서 정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들 낙오됩니다. 저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새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 만큼 010-6411-8706으로 문자메시지 응원 한마디 주시거나 댓글로 문자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필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힘이 좋아요 구독은 필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감됐지만 우리 당장 내일부터라도 제가 이 뉴스가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기회가 항상 옵니다. 항상 잡지 못했던 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항서제약도 내 안에 들어왔다. 여러 가지가 우리가 맞물리는 이 기회 시간 속에 우리 여러분들 준비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준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